형님들 오늘은 이렇게 혼자 먹어도 이제 앞으로는 게스트 좀 불러가지고 예? 게스트들하고 함께 같이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맞고 좀 짜고 그래 하겠습니다. 예. 야 그 존목절 그 씨발아마 집에 가서 해라. 이번에 안주 뭐 먹냐고요? 여기 양곱창 보자. 시청자 순위가 인범이요. 아 후달리네. 아 씨발 역시 게임 방송한테 안 되네. 인범이 형이 넘사벽 됐다고. 인범이 형 원래 또 저 아프리카에서 또 한 획을 또 그었던 얘기잖아. 네네네. 아 대신 좋은데요 형님. 네. 좋은데. 형님 저 죄송한데 보도 하나만 좀 보내줘. 야 혼자 몰라니까 제가 좆박겄네 씨발 거만. 예수님 전화가 안 되네. 아 예. 그래도 혼자 모여야지. 혼자 모여. 좋아. 보도 하나 불러야 되나? 여기대로. 이게 뭐, 씨발, 그만. 다 짝짝이 와. 처먹는데, 씨발, 가. 혼자 앉아서 처먹으니까 이거 뭐, 썩을 뿐이야. 와, 오늘 야방이야. 13시간 뛰었어? 아, 또 많이 뛰었네. 여포야, 불두고 인범이 그냥 게임방송, 게임방송자고, 여포 니는 최고다라고 하는데, 열심히 해서 인범이 형, 많지 저도 열심히 해서 형님하고 같이, 겸상할 수 있는 그런, 컨텐츠 많이 짜가지고, 신선한 컨텐츠 하겠습니다. 혼자 술 먹는데 앞으로는 또 여자 BJ들이라든가 여자 게스트를 좀 불러가지고 같이 저 우리 지코 형 맹키로 한번 방송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네네. 여보 소로기만 기다리고 있어. 사생편 하려고 실물 좀 보자. 아유 뭐 실제로 보면 족같아서 얼굴도 못 봐요. 예? 예. 얼굴도 못 봅니다. 예. 나도 여보 보고 싶다. 맛집인데 예 우리 뽀둥님 아시네요. 여기 양곱창 맞죠 맛집 맞죠 여기 유명하죠 국제 양곱창. 예 동생이 가르쳐줘가지고 저도 여기 오게 됐는데 예, 이 집 맛집 맞습니다. 네. 재현아 오늘 깔쌈하다. 우리 무가당 형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의상 협찬은 우리 저 남포동에 있는 우리 저 예 남포동에 있는 옷집 행거 우리 행거에서 또 협찬해 주셔가지고 오늘 또 입고 나왔는데. 저는 살짝 뭐 어색합니다 좀. 포야 네 때문에 방송 보는 맛을 알았다. 고맙다. 친구 없는데 할 것도 없거든. 나가 뒤집으라 이 씨발놈아. 니도 왕따가 나도 왕따다 이 개새끼야. 나는 왕따다. 친구 없는 놈만 소주를 먹냐. 젠젠젠 젠틀맨이다. 나도 친구 없어서 혼자 먹는다. 젠젠젠 젠틀맨이다. 하나 먹자. 괜찮다. 인생은 독고다야 이가. 살아가면서 친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,000원짜리 친구 10명 필요 없다. 10,000원짜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. 뭐 처먹노? 손단단 합니다 이게. 안주 뭔가요? 안주는 필요 없어. 네 입술이 안주니까. 그러시구나. 예, 안주는 필요 없지, 사실상. 네 입술이 안주니까. 진짜 재밌게. 네? 진짜 재밌게 방송하시네. 여포님 응원할게요. 나쁜 기집애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네. 어디서 끼 부리노? 사장님한테 내가 무슨 끼 부리노? 이 자스가 이 새끼야. 아이고, 웃긴다. 야, 우리요, 나포동의 국제 양곱창, 맛집이에요. 보시죠? 가게 안에 꽉 차고요. 밖에도 꽉 차요. 지금 가득 다 찼습니다. 네, 형님들 오셔가지고 양곱창은, 국제 양곱창. 이렇게 해서 얼마냐고요? 이거 작은 거 되게 얼마죠? 35,000원. 내 살다 노숙자한테도 까는 것도 채비네. 시발년이. 내가 복수한다. 그 볶음밥년 시발년이. 그 족발에 탕수육 시켜준다 했는데 시발년이. 화장실 갔다 온다도 막 그대로 띠가 족 같은 거가 볶음밥 선택한다. 개 같은 거. 노숙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족발에 탕수육 시켜준다 했는데 시발 내버리고 볶음밥 선택했다니까. 내가 그 볶음밥부터 못한 게 뭐고. 부추는 안 올려주나? 네 얼굴 부추 현선 개새끼야. 부추는 없죠? 저기 있습니다. 쪽파. 쪽파. 오늘 쪽팔리고 싶은데 오늘 쪽팔리기 싫은데 오늘 쪽파 먹어야 되네. 예. 이제 뭐 부추 없어도 돼. 쪽파 먹으면 된다. 예? 포야 위에 가디건 블랙 앤 화이트 한정판이냐고. 야 이 개씹새끼야. 이 어디 봐서 블랙 앤 화이트고 이 개새끼야. 쿠키 앤 쿠키 이 씨발새끼야. 베스킨 라빈스 한정판 쿠키 앤 쿠키 이 씨발새끼다. 이 개족같은 새끼. 어디 봐서 씹새끼 이게 뭐 블랙 앤 화이트고 이 개족만한 새끼야. 영원한 39사단 훈련병소 대장 김재현 아인교. 저 새끼 누군데 저 개새끼 저거. 훈련소 대장 했지 저거 하게.
결의 예눈누만 아들로 태어나 조국을 지키는 보람찬 길에서. 야 이 시새끼야 둘 똑바로 안 서나? 고대 갔냐고 사주 훈련 갔다 왔다 이 개새끼야. 사주 훈련 가가 똑같은 거 저 뭐야 어? PX 10새끼야 몇 번을 갔다 다섯 번 갔다 왔다 알았나? 여섯 번인가 김재훈 씨의 39살 시절 한신에서 다병치 나는 피해는 아직 잊지 못합니다. 그 추억을 죽을 때까지 갖고 갈게요. 그래 맞지? 담배 피고 그랬지? 어? 영창도 갈 뻔하고. 영창 피아노 밝은 소리 신음 소리 영창 피아노 영창 갈 뻔했지 족 같은 거. 마선 마선 있네. 오빠 나 이제 오빠 사랑해도 되냐고? 꺼져라 씨발년아. 대표님 후회되는 순간이 있냐고요? 저도 사람인데 후회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? 어머니한테 너무 못해가고 후회되는 순간도 있고. 아 형님 아유 아닙니다 형님. 아유 저 비워 치는 너무 비워. 아 예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 형님. 아니 제가 계속 제가 계산할 건데요. 아닙니다 형님. 아 그래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계산하는 겁니다. 아닙니다 도둑이야. 센스 있는 놈이네. 나는 시발 놈이 또 합의 계산 안 하고 가는가 해가 씨. 옆에 앉는다고 깜짝 눈치 잡고 오시더라고. 예. 그래도 지가 계산 한 명 더 하고 갔네. 어디 가요? 하잖아요 여기. 아니 무슨 일이에요 지금 두 번째. 아니 잠깐 하잖아요 여기. 아 쟤 혼자 먹고 있는데 진짜. 예 아까 전에 우리 타로 선생님 요또 하는. 혼자 먹고 있어요. 아니 누가 보면은. 네네. 짠줄 알겠네. 아니 뭐 짜도 괜찮아요. 택시 잡으러 가는 길에 이게 또. 아 집에 갈 거예요? 네? 집에 가요? 아 가는 길이 없어요. 아 그래 어쩔 수 없네. 그래. 한잔 먹어볼까요? 자. 저 여기 자주 오는 국제항공. 그렇죠 여기 맛집이죠. 네네네. 한잔 드실 거예요? 여기 전골 맛있는데. 아 전골 전골 드실래요? 네? 아 이거 많이 남았는데요. 뭐 안에 드시면 뭐 살 수 있지. 가래. 아 친구 커플 있는데. 아 가래 인사하고 또. 속상해가지고. 아 둘이. 왜? 상담하다 봤어. 예? 계속 상담하면서 들어주다 봤어요. 둘이 커플인데 계속 싸웠다고요? 아유 사랑 싸움이네. 사귀니 많이 결혼을 하니. 그러니까 결혼 안 하겠더라고. 결혼 안 하겠다. 아니요 요거 먹죠. 아 이거 드신다고? 네. 그럼 제가 의자를 잘. 아 근데 저 여기. 왜요? 같이 드셔도. 괜찮아요. 방송에 나올 수 있으면 괜찮아요. 제가 의자.